나랑 있어줘요. 그래, 엄마 이제부터 식당 안갈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 식당에 안 가세요? 그럼 매일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남주야, 아빤 안 오신대요. 제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빠가 안 오신대요. 정말로 제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빠가 저 혼자만 가랬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그럼 저 잘게요. 엄마가 자라고 그랬어요. 널 잘못 키웠구나. 우리가 널 잘못 키웠어. 사람이 아니라 요물을 키웠어. 할머니. 난 네 할머니가 아니야. 넌 내 손녀가 아니다. 제가 어떻게 아빠를,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할머니.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끝까지 날 속일 생각이야? 어서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에서 사라져. 그럼 전 어디로 가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면 전 어디로 가라고요? 네 친부모가 있잖아. 원래가 거긴 이 집이잖아. 할머니, 걱정하세요. 태민아, 이 욕을 치워. 이건 사람이 아니라 구렁이야. 우리 집 망치려고 들어온 천년묵은 구렁이야. 내일 간다고? 네, 어머니. 남주야, 일어나, 밥 먹자. 밥 먹자. 남주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많이 만들어 놨어. 어서 먹어, 남주. 천천히. 미안하다, 남주야. 할미가 미안해. 아이고, 우리 남주는
어쩜 이렇게 밥도 맛있게 먹니? 많이 먹어? 네. 자, 생선. 옳지, 옳지, 옳지. 어이구, 많이 먹어. 네, 할머니. 그래. 남주야, 많이 먹어. 괜찮아, 남주야. 어서 많이 먹어. 응? 어서 먹어. 자, 약 먹자. 응? 또 먹어요? 약을 먹어야 아픈 거 빨리 낫지. 자, 어서. 어휴, 착하다. 남주 그럼 잘 자. 여기서 같이 자요. 남주야. 네. 미안해. 미안하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게 뭔데요? 용서? 약만 먹으면 이상하게 잠이 와요. 그게 말이다. 들어간다고? 네.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요. 괜히 여럿이서 가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게 낫겠네. 너무 슬퍼하지 말게나. 아니 뭐 치료만 잘하면 나을 수도 있다며. 그래. 우리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자고.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 왜.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끙끙 앓았으니 속이 얼마나 답답했을 거야, 응? 어? 그러게요. 나 같았으면 하루도 못 참았을 것 같은데. 아휴. 그나저나, 강호는